오늘은 대기의 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황사 관측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제주도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약간 나쁨 단계인데요. 다만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은 오전에 약간 나쁨 이상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강한 일사로 인해 더운 하루 지속되겠는데요.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까지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매우 높음 단계고요. 중부지방은 높음 단계지만 강원도 지역 곳곳에는 매우 높음 단계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일 때는 노출된 피부가 빠르게 타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여객선 사고 부근 해역에는 연루가 끼어 있습니다. 기온은 19.5도, 수온은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바람은 초속 9.1m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0.9m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구조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전국 대체로 맑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높은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연루가 끼는 곳이 많은데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해안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는데요. 강원 영동은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이 28도, 대구는 33도입니다. 오늘은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